아니요, 그런 거는 의식하지 않고 계속 타격감이 안 좋아서 그냥 안타 하나 쳐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솔직하게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은 뭐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. 근데 때마침 운 좋게 타구가 강한 타구가 나와가지고 야수가 못 잡는 바람에 2루타가 된 것 같아요. 그때는 좀 욕심이 그때 또 팀이 1등하는 상황이었고 또 여유가 있어가지고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솔직히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작년에 그 계기로 인해서 이번에 마음을 좀 비워놓고 한 게 좀 운이 잘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. 뭐 별명을 붙여주시면 뭐 다 마음에 드는데 어제는 양보르는 기인이가 발동된 것 같습니다. 네. 좀 포수라는 특성 포지션에서 솔직히 매 타석마다 열심히 뛸 수는 있겠지만 좀 저는 최대한 다른 플레이 할 때 더 열심히 하려고 좀 주루죽에서 좀 힘을 아끼고 또 뛰어야 될 상황에는 진짜 젖먹던 힘까지 뛰고 있거든요. 네. 그게 제 철학이고 진짜 판단을 좀 잘해가지고 중요할 때 저희가 득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드리지만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주루에 임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제가 이런 기록을 달성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워낙 발이 느리기 때문에 하지만 또 최초라는 단어는 선수한테 정말 좋은 또 수식어이기 때문에 너무 영광이고 또 이 분위기 좀 잘 살려가지고 앞으로 있는 경기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좀 좋은 활약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. 못하는 거야? 많죠. 사생활이요.